정말 나무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대도 어제부터 받았으니까 지금쯤 가득 찼을 거야. 물이 얼마나 많은데 나무에서 물을 받아먹냐. 그것도 산속에서. 그 물이 얼마나 맛있게. 맛보면 깜짝 놀랄걸. 어떤 맛인데? 어떤 맛이냐면, 아 그래, 꿀물. 꿀물이랑 맛이 비슷해. 아 그래? 아 그럼 어서 가자. 우리도 맛보게 해주는 거지, 응? 물론이지. 개구리 소리다. 정말? 저기다. 가보자. 얘들아, 저기 알 좀 봐봐. 야, 개구리랑 도롱뇽 알들이 엄청 많네. 우와. 그러네. 보여줘. 자. 야, 확실히 도롱뇽 알이 개구리 알보다 훨씬 크다. 이게 다 깨어나면 이 웅덩이에 도롱뇽과 개구리가 많아지겠다. 다는 못 깨어날걸? 왜? 새나 뱀 같은 것들이 와서 잡아먹기도 하잖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도.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네가 그걸 먹을 줄은 몰랐어. 맛있냐? 그냥 아무 맛도 안 나. 근데 그걸 왜 먹어?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데. 내가 튼튼한 것도 다 이런 걸 먹어서야. 뭐? 그럴 리가. 난수 뱃속에서 도롱뇽들이 깨어날 것 같아. 나 속이 드글거려. 그럴 땐 고로쇠물이 최고지. 그럼 빨리 가야겠다. 만수야, 어디야? 이 근방 어딘데? 저기다! 우와, 정말 나무에서 물이 나오네. 신기하다. 거봐, 내 말이 맞지? 물이 꽉 찼네. 멋있다. 니들도 빨리 한번 먹어봐. 우리들아, 여기서 나오는 걸 받아 먹으라는 거야? 먹어보고 싶다며. 에이, 한 방울씩 먹어서 무슨 맛을 보냐. 저기 한가득 했는데 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걸 먹어? 저건 안 돼. 친척 어른이 편찮으셔서 갖다 드려야 한댔어. 에이, 괜히 여기까지 따라왔네. 맞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한 방울씩 먹어도 맛있는데. 얘들아, 가자. 정말 달다. 형도 먹어봐. 뭐 정말 달다고? 그 보기엔 그냥 물인데.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형 뭐해. 그만 일어나. 아이고, 참. 대체 뭐라는 거야? 아유, 많이 모았다가 한꺼번에 삼키려고 그랬지. 와, 근데 물맛 정말 달다. 꿀 탄 것 같아. 거봐, 내가 그랬잖아. 꿀물 같다고. 에이, 달긴 하지만 꿀물 같진 않다. 내 입엔 꿀물처럼 달기만 하던데. 꿀물보다는 좀 덜 달긴 해. 아닌데. 어때? 달지? 달긴 한데 꿀물보단 덜 달아. 나도 그렇지. 거봐, 규동이도 그렇다잖아. 저번에 어머니가 다 주신 꿀물하고 맛이 똑같던데. 니네 어머니가 꿀이 아까워서 너무 조금 단 거 아니야? 맞아, 그랬을 거야. 우리 집에서 먹는 꿀물은 얼마나 단데. 어떻게 나무에서 이런 물이 나올까? 나도 물병 가지고 와서 받아가야지. 아이, 한 방울씩 먹으니까 먹은 것 같지도 않아. 물 나오는 나무는 이거 하나뿐이야. 글쎄, 그건 나도 잘 몰라. 친척 어르신 심부름이거든. 우리도 얼른 내려가서 물병 가지고 다시 오자. 그래.
뭐해? 빨리 안 오고. 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물이 자꾸 넘쳐서. 만수 옷 젖은 것 봐. 너희들 뭐? 먼저 가. 더 천천히 걸어가야지. 안 그럼 물이 다 쏟아질 것 같아. 아깝다. 우린 마셔보지도 못했는데. 산을 내려가는데 아무리 천천히 가도 흔들릴 거에. 그럼 어떡하면 좋지? 차라리 쏟아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마셔버리자. 으아, 좋은 생각이다. 바닥에 쏟아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래, 만수 옷도 안 젖고. 어때? 글쎄, 가득 받아가야 심부름 값을 제대로 쳐준댔는데. 어차피 그냥 가도 가득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봐, 많이 줄었잖아. 그러자 만수야, 옷 젖으면 춥잖아. 대신 조금씩만 마셔야 돼. 당연하지. 조금만. 얼마큼 마셨어, 두줄이요? 반 모금밖에 안 마셨어. 이번엔 내 차례지? 조금만. 진짜 조금만 마셔야 해. 알았지? 걱정 마. 거의 표시도 안 나게 먹었어. 아, 이리 줘. 나도 마셔야지. 야, 역시 한 방울씩 먹는 것보다는 훨씬 맛있네. 만수야, 너도 마셔. 그럼 나도 조금만 마셔볼까? 얼마 안 줄었네. 조금 더 마셔야 할 것 같아. 맞아. 이러다 또 쏟겠어. 그럼 조금씩 더 마실까? 좋아. 어떡해. 너무 조금 남았잖아.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지? 그러게.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병이 세나? 되게 뭐가 돼? 니들이 다 마신 거지. 우리만 마셨냐? 말순 너도 마셨잖아. 집에 가서 꿀물로 재우는 건 어때? 맞아. 그래, 그러면 되겠다. 비슷한 맛이니까 꿀을 조금만 타면 모를 거 아니야. 오늘따라 금용이가 기특하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어? 그러게, 그냥 생각이 나네. 자, 어서 내려가자. 그래, 줘. 그래. 꿀이 어딨어? 저거야. 자. 지난번 훈장님 꿀단지처럼 깨지 않게 조심해. 잘했어. 자, 됐다.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유, 이건 우리 거니까 괜찮아. 물은? 물은 여기 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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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을 넣어야지. 자. 맛을 볼까? 꿀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너무 달아. 뭐? 어디? 자. 고로쇠 물보다 좀 더 달다. 그럼 어떡하지? 물을 더 부으면 되잖아. 아, 그럼 이 병의 물을 우리가 조금 마시고 물을 더 붓자. 네. 고로쇠 물보다 더 달고 맛있는데. 그렇지. 이제 물 붓자. 자. 어때? 이번엔 너무 덜 단 것 같아. 그냥 맹물 같아. 어디?
어때? 금룡이 말이 맞다. 이번엔 너무 덜 달아. 그럼 꿀을 좀 더 넣지 뭐. 아, 어떡해. 이번에도 고로샘물보단 단 것 같은데. 어디? 물을 더 부으면 되겠어. 다들 조금씩 마셔. 난 배부른데. 나도. 나도 배불러. 난 좀 더 마실 수 있어. 이번엔 됐겠지? 이제 됐다. 어디? 와, 고로쇠물이랑 똑같아. 정말? 그럼 이제 갖다 주면 되겠다. 고마워. 고맙긴. 우리가 마셔서 그런 건데. 맞아. 꿀단지 치우고 얼른 나가자. 그래.